아이고 박나래 씨, 2021년도가 불안하다. 세금 문제도 소속사와 분쟁도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. 오늘은 이제 판회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실 만한 박나래 씨의 사주. 여자 심리상 박나래 씨 자,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나래 씨. 박나래. 네, 축하드립니다. 이분 현재 대운이 너무 잘 차고 들어와 주셨어요. 금전, 명예, 문서. 그래서 아마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 들어가실 거예요. 부동산이라 한다면 이분 자체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. 좀 있으면 건물 뭐 샀어요, 무슨 빌딩 샀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오겠죠. 그렇지만은 몸수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. 술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시잖아요. 근데 간 쪽으로도 갑상선 쪽. 아이고 박나래 씨 조금 오래 보시려면 술을 조금 조심해 주세요. 불안한 게 2021년도입니다. 구설이 따르겠어요. 말을 잘못하신다든지 아니한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마는 말 조심을 좀 하셔야 되겠다. 내년에 이분 자체가 금전 10위수도 조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. 연예인들이 금전 10위를 한다면은 세금 문제도 가능할 거고요. 그리고 어떤 소속사와 분쟁도 조금 안 좋은 수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돈 문제 해결을 조금 잘 하시고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. 네. 박나래 씨한테 영상 편지. 영상 편지. 우리 박나래 씨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그런 좋은 결과 얻으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. 또 늘 같은 소띠로서 사실 응원해요. 그래서 화이팅 해주시고 오래 고생하신 만큼 길게 길게 오래 가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탑 개그우먼 MC로서 자리매김을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야 화이팅.